오케이. 자, 오늘 지난번에랑 이어서 얘들아, 자, 수동태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수동태 지난주에 숙제 좀 해온 거, 어려운 거 있었나? 채점 다 끝냈어? 채점 다 했어? 자, 채점을 꼭 해주셔야 돼. 채점하고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지난주에 자, 4문형을 했었어. 그리고 5문형 수동태를 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4형식 수동태랑 5형식 수동태에서 예외사항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 예외사항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뭔데요? 오케이. 자,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4형식과 5형식이 예외사항이 묶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희수 기억 안 나? 자, 오케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잡고 할게, 얘들아. 자, 방금 그거는 굉장히 잘 잡았어요. 오케이. 자, 5형식에서 목적격보에 능동일 때 원형부정사 들어갔던 애들은요. 그들이 누구야? 사역동사. 그치? 지각동사. 그 다음에 헬프동사. 그쵸? 자, 근데 걔네들이 수동태가 되면서 to를 붙이고 내려온다. 자, 5형식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잡고 갈게요. 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 어법 문제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진짜 많이 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1초 만에 풀수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굉장히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문법적 접근이야. 문법적 접근. 자, 이거를 잘하면 돼요. 문법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지난주에 수동태 했으니까. 자, 목적어. 자, 봐봐. 명사, 얘 명사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수동태가 되면, 자, 목적어인 이 명사가 주어로 오고, BPP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 주어, 생략가는. 됐음? 자, 이렇게 되면서 PPD에 자, 명사가 딸려와, 안 딸려와? 안 딸려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를 풀 때, 요거 한번 봐봐.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자, 언제? PPD에 명사가 안올 때. 됐어? PPD에 명사가 있냐 없냐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봐볼래?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이 일어났죠. 그치? 지금 뒤에요. 명사 딸려왔어? 안 딸려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요. 자, 문법적 접근이라고 했어. 이해됐어?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문법적 접근. 자, 이건 PPD에 자, 명사가 오지 않는 걸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내신 할때 어차피 선생님들이 또 이거 한 번씩은 가르쳐 줄 건데 지금 미리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는 예외 사항이 있어. 예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야? 4형식 동태예요. 4형식 동태는 PPD에 명사 오는 애가 있죠. 오케이? 누가 주어로 올 때? I.O.랑 D.O. 중에 누가 주어로 올 때? I.O. I.O.는 사람 명사야. 오케이? 자, I.O.는 자 사람 명사고, 자 I.O.가 주어로 올때 I.O. B.P.P. D.O. 자이 D.O.가 지적 목적어니까 여기 명사 딸려오잖아. 됐을까? 자, 우리는 모든 애들이 무조건이야. P.P.D.에는 명사가 안 와요. 자, 그런데 P.P.D.에 명사 오는 케이스가 예외 사항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4형식에서 I.O.가 주어로 올 때. 됐을까요? IU는 우리 무슨 명사? 사람 명사. 됐음? BBP, DO. 그러면 PPD의 명사가 딸려오네. 됐을까요? 자, 이거 얘들아 꼭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외사항 두 번째가 있어요. 예외사항 두 번째는요. 5형식이요. 목적어, BPP, 목적격보. 됐음? 근데 목적격보에 품사 뭐가 들어가면? 자, 명사가 들어가면 PPD의 명사 딸려오죠. 됐을까요? 자,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지. 왜? IO가 무슨 명사니까? 사람 명사니까. 그리고 이때는 BPP가 우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봤다라고 해석해요. 봤다라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되니? 그리고 5형식은요, 동사로 구분이 가능해요. 5형식은 목적격보에 명사가 많이 딸려오는 동사들이 있어. 누가 있을까? call. name. 동사로 구분해요. make, think, 자, consider.
elect, 뭐 appoint, 뭐 nickname, choose 등등등. 됐을까요? 요런 동사, 거의 5형식의 목적격분에 명사 딸려오는 동사들 거의 보고를 해서 우리는 거의 끝나요. 됐을까요? 그러면 동사를 봐봐. be called 명사. PPT에 be called가 나온 다음에 명사 딸려왔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여기가 PP가 맞냐? 아니면 ING로 고쳐야 되냐? 됐을까?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 call은 5형식 동사고, 뭐뭐를 불리우는 이라고 선택했고, call은 목적격보에 PPD에 명사 딸릴 수 있으니까 얘는 PP여도 맞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근데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는 능동이나 수동이나 문제를 구분할 때 PPD의 명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됐을까요? PPD의 명사가 없으면 웬만하면 수동태가 거의 맞다라는 거야. 근데 명사가 있을 때는 예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 방금 얘기한 4형식, 5형식. 됐을까요? 자, 이거 예외는 없습니다. 또 여기 하나만 더 적을게, 얘들아. 그러면 PPD에 많이 딸려오는 모양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야? 수부정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명구요. 전명구 부사요. 자, 그 다음에 뭐 부사구. 이런 애들은 많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PPD에는 앵간하면 명사가 아니라 수부정사, 전명구, 부사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능수동 문제는 진짜 빨리 풉니다. 됐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능수동 나오면 거의 이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문법적 접근을 보시고 또 능수동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는 방법이 없어. 해석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접근은 문법적 접근 방금 얘기한 거. 자, 두 번째 접근은 자, 뭘로 간다? 자, 해석. 근데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솔직히 해석으로 풀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단어를 몰라. 근데 단어를 모르는데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알아?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데.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으로 가기 전에 자, 문법적 접근을 푸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게 뭐다? PPD의 명사가 없다. 됐음? 그래서 예외까지 얘들아 꼭좀잘 알아두시고, 꼭좀잘 알아두시고, 여기는 명사가 살려있는 케이스죠. 왜? 네임이 서 있으니까. 그치? 5형식 동사.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얘들아, 한번 리마인드하고 갈게 있어. 요거요, 요거. 제발, 꼭 좀. 능동이냐 수동이냐 나올 때 자동사는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자, 자동사 동사들 얘기하라고 했어요. happen, occur, appear, disappear, seem, become. 여기에서 happen이랑 occur 같은 뜻뭐 있지? take place, arise. 그렇지? 지난주에 한번 좀 적었던 부분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소유하다 상태 동사요. 가지고 있다. 뭔가에 속하다. 닮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어울리다. 자, 이러한 동사 애들은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됐음?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제발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자,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해야 될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 자, 오늘 갈 거야. 자, 우리 대절이 목적어인 문장의 수동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예문을 보기 전에 자, 1번과 2번을 보도록 할게, 얘들아. 오케이? 자, 1번 한번 가볼게. 자, 동사 say나 believe. 자, 말하다, 믿다, 생각하다, 알다, 그다음에 expect. 자, 우리가 기대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러한 동사가 쓰인 다음에 목적어가 대절일 때 우리는 가주어진 주어 구분을 받고 싶다는 얘기야. 되실까요? 자, 그럼 가주어진 주어를 어떻게 받나요? 자, 첫 번째 가볼게. 자, people expect that. 자, 3형식이지. 그치? 자, 주어. 자, 여기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다. 객절이요. 됐을까요? 설명식. 자, 사람들은 기대한대. 자, 뭐라고요? 그 꽃이 활짝 필 거라고, 만개할 거라고. 그쵸? 언제? 봄에요. 됐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가주어진 주어 받고 싶다 없다? 있다. 됐어요? 왜? 동사가 뭐니까? expect니까. 자, 가주어진 주어니까 당연히, 자, 주어 앞에 있는 people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is이 와야겠죠. 자, 수동태네. 수동태인데 지금 여기 expect 가볼래? 얘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 현재야, 과거야? 현재지. 그치? 그러면 수동태니까 it.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거야? BVP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현재인데 어떻게 바꿀 거야? it. is. 그치? 자, it이 단수니까요. 그쵸? It is expected that.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 뒷절이 뭐다? 진주어예요. 했을까요? 자, 어려운 거 있어?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전혀 없지. 그치?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people은 당연히 뒤에 뭐가 생겼겠어? by people. 됐을까요? 자, 주어는 by people 처리했겠지. 근데 우리가 있더라. 자, by 주어를 생략하는 케이스가 있죠. 아는 사람. by 주어는 우리가 언제 생략해? 어? 그래요. 자, by 주어를 자, 우리가 생략할 때는요. by 주어를 자, 생략할 때는 자, 주어가 그냥 사람들일 때. 그러니까 대중. 대중. 그러니까 일반인들 있죠. 그쵸? 일반인. 자, 이럴 때. people. 이거 지금 사람들이나 대중이나 일반인이 뭐야? people 얘네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럴 때 우리는 by 주어를 뭐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막연할 때. 그냥 사람들이잖아, 일반인일 때. 됐을까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는 지어졌어. 1980년대. 누가 지은지 알아, 몰라? 아, 몰라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할 때. 됐을까요?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할 때. 누구인지 모르니까 쓸 필요 있나?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by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I was born 이라고 했어. 나 태어났지? 누구에서 태어났니? 엄마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럼 by my mom. 적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럴 때 우리가 뭐 한다? 지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할 때. 그러니까 정말 뭐 당연시할 때, 당연할 때. 방금 예시를 기억해. By my mom. 그치? 우리 엄마가 날 낳았겠지. 내가 어디서 낳겠어? 물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치? 엄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할 때.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한 거지. 그치? 자, 이럴 때는 우리가 by 주어를 생각한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갈 때. 자,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여기에서 나온 거, 자, 우리가 동사가 위에, 자, 동사가 expect나, 그치? say나, believe, think, know 이런 애들 쓰였을 때 가주어 is 쓰고, 그 다음에 be, pp 형태로 바꾸고, 대절은 진주 형태로 그대로 내려온다. 됐을까요? 자,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도 쓸수 있다. 자, 이때 to 부정사로 바꾼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수동태 대절이야. 대절이죠? 대절 가볼게요. 대절의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자, bring bad luck, 목적어, 그 다음에 in Korea.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어는 people say네요. 그럼 얘를요, 자, 다시 대절의 주어를 그냥 주어로 가지고 오면 돼요. 됐을까요? 됐음? 그 다음에 동사는 그냥 여기에서 쓰여진 동사를 그대로 써야겠지. 이랬음? 자, 여기 있는 동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모양만 BBP로 바꿔주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봐봐. 동사 썼지? 주어 뺐지? 그럼 남은 게 동사야.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투만 붙여주면 돼. 투 부정사. 투쓴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 쓰잖아.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미 생략이 됐어. 없어졌어. 왜? 주절의 주어로 뺐으니까. 됐어? 주절의 동사는 그대로 수동태 모양으로 써졌어.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동사들밖에 안 남지. 얘 어떻게 처리할 거야? 투 붙여서 처리. 어려운 거 있어? 없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요? 숫자 4는요. 자, 불행을 가지고 온다고 한국에서. 됐음? 자, 똑같은 말이지. 자, 숫자 4는요. 자, 말해진다. 가지고 온다는 거. 그치? 불행을 한국에서. 같은 말이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수동태. 자, 우리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들어서. 자,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엇벗은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자, 빠르게 푸세요. 1, 2, 3 푸시고, 자, B번에 1, 3까지만 풀게요. 고!
응. 일상. 많이 다녀오세요. 또 나가지 말라고. 또 나가지 말라고 부셨어요. 진짜 부서져. 잘 돌려봐. 아무도 못 가, 못 고치면. 맞아요. 다 했니? 했어? 오케이, 자. 어려운 거 많이 없지, 그치? 자, 오케이.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 자, 얘들아, 첫 번째. 이거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국문으로 바꾼 거지. 그치? 자, 가주어. 자, 진주어 국문으로 바꾼 거다. 자, 얘뭐 써야 돼? It believes, 아니면 it is believed야? 그렇지. 그치? It is believed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얘가 만약에 it believe가 돼버리면 얘 가주어 진주어 국문이 아니라, 자, 믿는다, 무엇을 이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게 아니죠. 근데 믿어진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해석 한번 가볼게요. 자, 믿어진다. 자, 뭐 하는 것이요? Drinking lots of milk. 많은 우유를 마시는 것은요, 강하게 한다는 걸 너의 뼈를 역. 됐을까요? 자, 두 번째 가볼게, 얘들아. It is predicate to야? It is predicated that이야? 그렇지. 대시되는 거지. 그치? 이유는 뭐 때문에 대시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대절이니까. 대절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줘. 대절은 뭐를 가지니까? 절은 뭘 가지니까? 그렇지. 너무 잘했죠. 이유가 정확해요. 주어문으로 가지니까. 그렇지? 자. 기본기가 많이 괜찮아졌어. 내더 정원에도 잡아줘서. 오케이?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 좋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게 추가되면 얘들아, 지금 이게 주어가 오면 되나 되나? 안 되죠, 그치? 자, 명사절 대절은 뒷문장에 주어 동사가 오죠, 그치? 완전 문장이 오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아니라, 자, 대절이 와야 된다. 자, 가볼게요. 자, 예견되어진대요. 자, 뭐가 예견되어지냐면, 자, 가주어야, 그다음에 진주어야. 자, 뭐가 예견되어지냐면, 자, 세계의 인구는요, 자, 도달할 것이라고, 그쵸? 얼마 동안? 자, 9 billion 정도로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되어진다. 언제까지? 2050년대까지. 했을까요? 자, 오케이. 자, 구문부사 연습하세요. 구문부사. 구문부사 꼭 연습해야 돼. 다음 주에 너네들 나갈 자료 자체가 구문부사 해석해서 자료서가 나갈 거야. 자, 선생님, 자, 다음 주에 내신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선생님이, 자, 내신 너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거, 그치? 자, 거기 분량에 해당하는 자습서를 드릴 거예요. 그 자습서는 구문분석과 해석이 되어 있는 자습서야. 그럼 너네들은 우리 그 다다음 주, 25일부터 내신 주죠. 그때부터 반입 형성되죠? 그러면 그때 데일리는 뭐겠어요? 자습서 나눠준 걸로 데일리를 우린 칠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자습서를 보고 구문분석과 해석을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학원에 와야 돼요. 됐어? 그러면 다시 분명 얘기할게. 자습서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구문분석 같은 걸왜 해서 주냐면요, 내신은요, 해석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원문을. 그래야 변형되는 걸 따라갈 거 아니야. 그치? 내신은요, 너네들 진도가 굉장히 많아. 이해됐어? 진도가 너무 많아서 천차만의 여유를 부리면서 할수 있을까? 안 돼. 선생님이 내신 수업하면서 나도 해석은 따다다 해주거든요? 근데 너가 해석이 안 된다고 선생님이 해석하느라 자꾸 써줄 수가 없어, 수업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어쩔 수 없어. 진도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너네한테 미리 자습서를 주면서 뭐 하라는 거야? 이미 해석이랑 구문 정도는 알고 있어라 소리예요. 문법의 구문과 해석은 알고 있는 상태로 수업을 들어야 선생님들이 진도를 수업 해석을 쫙 빼더라도요, 너네들이 이미 내용과 구문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듣게 되는 거야. 그게 준비가 된 친구와 준비가 안된 친구는 내신을 따라하는 속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18일 날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준비 철저히 공부 완벽하게 해서 월요일 날 시험을 잘 보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갈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아래 가볼게요. 3번. 저 average person is estimated spend야? 아니면 to spend야? 너무 당연하지. 이유는? 뭐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대절이 없는걸? 주어동사가 없어서. 잘했죠? 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봐봐, 얘들아. spend to spend지. 그러면 이 spend라고 하는 애들은요, 뭐 관련 문법이니? 동사 관련 문법 아니야? 그쵸?
그러면 문장에서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여기 동사 있어 없어? 이미 있지? 그러면 스펜드라는 동사 또쓸 거야? 안 쓰지. 그치?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써야 되는 거야? 중동사 써야지. 이해됐어? 항상 그거 확인해야 돼. 자, 이 문법은 자 동사 관련 문법이다. 자, 봤더니 동사 관련이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구문 분석을 해봤어. 자, 구문 분석을 하니까 아, 이미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구나.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는 거야? 중동사 자리구나. 됐음? 근데 spent 이게 나왔으면 아, 분사를 물어보는 건가라고 의심이라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spend는 우리가 그냥 과거형 동사는 아니야. 그럼 얘는 당연히 쓸 수가 없지. 이해됐음? 그러면 중동사니까 중동사 자리를 써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됐을까? 근데 물론 우리가 배운 걸로만 간다면 예를요 아까 가주어 진주어였던 애들을 투부정사 써가지고 바꾼 거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자 수동태 해당이 나왔고 자 그거를 지금 자 가주어 진주어였던 애를 자 수동태 모양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한 수태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걸로 바로 돼 있지만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됐을까? 자 가볼게. 자,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자, 예측되어진다, 보낸다고, 자, 두 시간을요, 그쵸? Everyday, 매일, 어디에요? 소셜미디어예요. 그쵸? 너네들 소셜미디어 두 시간밖에 안 하냐? 아, 그래? 그래? 아, 선생님, 이거는 근데 내가 니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조금 유튜브 중독이어가지고. 아, 정말, 안 하고 싶거든? 근데 이제, 뭐, 선생님, 막 역사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막 하나 막,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있잖아. 막 그런 거 한번 터지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 설명한 거 한번 읽고 그다음에 딴 사람 설명 이제 이러다가 르네상스까지 가거든. 그게 계속 타고 타잖아. 르네상스 갔다가 막 이제 일본 뭐 메이지 시대 막 이런 거 갔다가 막 여행을 하고 오면 네, 잠을 몇개 오잖아. 네, 그래서 요즘에 고민은 그거 좀 살까 고민하고 있어. 그 핸드폰 락 걸어놓는 거 있다면서 복근에게 몇 시간 동안. 그래서 그게 넣어놓고 그냥 그 시간에 책을 좀 읽을까 해서 지금 책을 다 꺼냈거든요. 근데 아직 그 핸드폰 락 거는 거 사진 않았어요. 그걸 살려면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그래서 아무튼 자, 안 사고 있지만 핸드폰 좀 줄여야 돼. 나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자, 근데 가볼게요, 얘들아. 자, 그다음에 수동태 한번 문장 바꿔볼까? 자, 가볼게. 자, people expect. 자, expect 나오면 아까 우리 자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좀 많이 수동태로 바꾸는 동사로 썼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얘가 지금 현재니까 it is. 그렇지. 자, expected that 하고 더 이상 바꿀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자, 이해 됐죠? 자,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되겠다, 그치? 자, 이게 1번이지? 자, 그 다음에 단계 다음 다시 가볼게. 이번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 자, we know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once a year. 자, 우리는 안대요. 자, 무엇을요? 지구는 자, 돈다는 것을 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번 됐을까? 자, 이것도 구분 분석만 좀 할게. 해석도 한번 가볼게. 사람들은 기대한다. 무엇을? 이 건축물이 완성될 것을. 그치? 완성자. will be PP 나왔다. 그치? 조동사 종태. 완성되어질 것을 2030년에.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썼어? it, 노가 현재니까. it. 그렇지. is로 바뀌어야지. 그치? 자, it is known. 근데 자 it is known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대절 그대로면 되는 거 아니야? 자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됐을까요? 문제 없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를요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갈게요. 자 투부정사 할때자 우리가 이 대절의 주어가 주절에 주어로 온다고 했어. 그치? 동사는 여기 동사 그대로 쓴다고 했죠. 됐을까? 자, 그럼 어떻게 쓸 거야? 가볼게. 자, the earth is known.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거야? 그렇지. to. 이제 goes로 하면 되지. go가 돼야지. 그치? 자,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그쵸? 이번에 go가 돼야죠. go around the Sun once a year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다들 이해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자, 수영에서 맞은 거 맞아? 오케이. 자, 할게. 넘어가면 돼 이제.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러면 구동사의 수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의 관용적 표현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자, 구동사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요. 자,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구동사라고 하는 건요. 여기 아래 한번 봐볼래? 자, 요런 애들 구동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동사, 그쵸? 자동사야, 자동사. 자, 일반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타동사가 되는 걸 우리 좀 구동사라고 해요. 됐을까? 자, 그래서 자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져서 타동사가 된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동사라고 한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애도 있지만 뭐 없는 것 중에 우리가 turn on, turn off, 켜다, 끄다, turn이랑 전치사 on이 붙여서 뭐뭐를 켜다라고 되죠. turn이랑 off가 붙어서 뭐뭐를 끄다라는 게 되죠. 됐을까요?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구동사야. 수동태 때 구동사가 왜 나오냐면 구동사는 얘네가 합쳐져서 한 쌍의 동사가 된 거죠. 그러면 수동태 만들 때 얘네들은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됐을까? 수동태 만들 때요 애들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즉 동사랑 전치사 애들은 계속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됐음?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수동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시 한 번만 봐볼게. 여기 아래. 자, 구동사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서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마디로 같이 붙여 있어라라는 소리야. 됐을까? 오케이, 가볼게요. The student laughed at the boy with the funny haircut. 자, 그 학생은요, 그 학생들은 laugh at 한 번에 묶어서 비웃었다는 소리죠. 사실, 자, 비웃었어. 누구를요? 그 소년을 머리를 가진 소년, 굉장히 웃긴 자 헤어 그 뭐지 머리를 자른 소년에게 소년을 비웃었어. 됐을까? 얘를 이제요, 자 수동태로 한번 가볼게. 자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되니까 the boy with the funny haircut 보이를 꾸미고, 그렇지? 같이 달려왔어요. 그다음에 was laughed at. BPP 근데 뒤에다가 지금 전치사 어때요? 같이 붙여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가끔 많이 틀릴 때가 언제냐면 전치사 at을 썼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치사 뒤에 접사가 또 있네? 이러면서 가끔 무시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이런 애들은 무슨 동사? 부동사. 그래서 무조건 순태가 돼도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음? 자, 요거 꼭좀 기억하세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구동사를 너네들이 암기를 해야겠죠? 구동사는 꼭좀 암기하십시오.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다루다, 들이셔. 자, bring about, 뭐뭐를 일으키다. 자, look after, 자, 뭐, look 시리즈네요. 자,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 take care of, 도우다, look up to, 존경하다, make fun of, 놀리다. 자, 그 다음에 뭐, look forward to, 뭐뭐를 보다가, think of A as B. 자,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거 좀 그래서 운영식 좀 생각을 하거든요. as가 붙으면. 아까 내가 얘기한 뭐, turn on, turn off 이런 애들 다 구동사지, 그치? 여기 나온 락, 이런 애들 다 구동사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애들 꼭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다. 자, refer to요. 자, refer to는요. 너네들 고등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동사 애들이요. 꼭좀 알고 계세요. 자, refer to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refer to ASB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refer to는 무슨 뜻이야? 언급하다, 그치? 나타내다, 언급하다, 그치? 잘했죠. 그냥 일반적인 refer to는 자,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 친구 정말 잘 나와야 되나? 여기 나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refer to ASB. 됐음? A를 B라고 여기다. 자, 얘를요. 자,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 B, re, first, to. 미안해. 이게 be referred to as 이렇게 돼요. 자, A be referred to as B. 오케이. 얘네가 수동태가 되면 A가 목적어니까 문장 내가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A, 비동사, referred to, 그다음에 as가 to 뒤에 바로 붙어요. 됐음? 그다음에 B. 그래서 요 모양으로 나와요. A, B, referred to as B. 이렇게 나와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A는요, B라고 여겨지다는 뜻이에요. 이랬음? 자, 이거 고등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요, 솜털 때. 그래서 이 친구 모양을 복제 안 얘기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사람들은요, refer to, appetite. 사람들은 여긴데, 뭐를요? 여기가 A야. 자, 에펠타워를요, 뭐라고? 파리의 상징이라고 여긴다. 됐음?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 선생님이 아까 이 A가 주어로 온다고 했어요. The Eiffel Tower is referred to as the symbol of Paris. 됐을까? 그래서 이 모양이 되면 자, A, B referred to as 뒤에 B까지 정확하게 읽었다. 됐음? 자, 이 모양 얘는요, 얘들아, 진짜 많이 나와. 고등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잘 한번 봐주십시오. 됐음?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가보자. 자, 얘들아, 이런 단어도 꼭좀 외워둬.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꼭잘 외워두세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by 주어를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by라는 전치사를 안 쓰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관용 표현이에요. 됐을까? 자, 우리가 be interested by라고 하지 않아요. be interested in이라고 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by 대신 나오는 수동태의 전치사 애들이야. 됐을까? 그래서 얘네들도 한 번에 쭉 묶어서 제발 덩어리 지어서 암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뭐뭐에 우리가 흥미가 있다. 여기 b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mazed at time. 이건 둘다 쓰여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전치사 중에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 known to.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돼. be known to가 나오면요. 뭐뭐에게 알려지는 거고요. 여기 한번 가볼래? be known as이죠. 그치? 이것은 뭐뭐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to를 쓰나 전치사 as를 쓰나 의미는 달라요. 됐을까? 자, 그런데 여기 나온 애들 전체적으로 뭐라고? 수동태에서 by 대신에 뒤에 이런 전치사가 붙는 수동태 관용 표현이다라는 거 됐을까? 그래서 이런 동사 다음에는 아, 전치사가 요런 애들이 붙는구나라는 걸꼭좀 암기해주세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 그래서 The car was covered with a thick layer of dust. 그 자동차는요, 자, be covered with 무슨 뜻이야? 뭐뭐로 덮여 있다, 그치? 자, 뭐뭐로 덮여 있대요. 자, 뭐로 덮여 있어? 두꺼운 먼지 층으로 덮여 있다. 했을까? 자, thick이니까, 자, 두꺼운 먼지 층으로 덮여 있다. The true value of a person is known by 뭐뭐의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그치?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서 갈 거야? 진실의 가치는, 그쵸? 그 사람의 진실의 가치는요. 자, 뭐뭐로 뭐뭐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얘기죠. 그치?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뭐뭐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거야?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치? Not just their word. 자, 뭐가 아니야? 단지 그들의 단어, 그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알려져.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be known by라면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지만 여기 be by, 자, be known by 뭐뭐에 의해서 알려진 거야. be known to는 뭐뭐 에게 알려진다.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진다. 오케이? 자,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들아 전치사에 따라서 논 시리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이런 애들은 꼭좀 따로 암기해주세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A번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엇박자로 오르면 O, 틀리면 X 표시하세요. 자, 빠르게 풀어보자. 1번. The basket was filled at fresh fruit. 맞아, 틀려? 그치? 여기는 be filled 뭐드로 그렇지 with로 바꿔야 되지 전치사 그치? 자 by 대신에 쓰이는 수동태 전치사 with로 바꿔야 된다 자 갈게 그래서 그 basket은요 자 뭐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그쵸? 신선한 과일로 가득 차 있다 she was amazed at 맞아 틀려 맞죠 그치? 자 그녀는 자 지금 굉장히 놀라웠어 그쵸? 자, 뭐에 놀라운 거야? The beautiful sunset over the ocean. 자, 뭐에 놀란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치? 바다 위에 아름다운 sunset이 뭐야? 석양. 근데 우리 이거 좀 일몰이라고 하지, 일몰. 그치? 바다의 아름다운, 자, 일몰에 놀랬어. 됐음?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자, amazed 말고 또 뭣도 있지, 얘들아? 같은 거? 그렇지, be surprised. 그렇지? 완전 잘했죠. 자, 그 다음에 갈게. 3번. The essay was composed to가 아니라? 그렇죠. be composed of 무슨 뜻이라고 하지? 뭐뭐로?
그렇지. 뭐뭐로 구성되다. 완전 잘했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갈게, 얘들아. 이거랑 구분해야 돼. 우리가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sist of. 오케이? 그냥 consist라는 것 자체도 구성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는요, 자체로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얘는요, 자동사야, 자동사. 자, 얘도 뭐뭐로 구성된다는 소리예요. 자동사야, 자동사가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을까요? 자, consis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be composed, composed는요, 자, 뭐뭐로 구성된다는 뜻이지만 타동사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된다. 가끔 이거 문제 나와요, 문법 문제로. 자동사인데 수동태로 만들어버리고 맞는지 물어봐요. 알겠죠? 자, consist랑 composed는 무조건 구분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갈게. 그래서 그 essay는요, be composed of. 자, 구성되어져 있어. 자, 뭐에 의해서,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introduction이 뭐야, 얘들아? 도입이지. 그렇죠. 도입부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얘는 도입이고, body paragraph는요? 본론. 오케이? 마지막, and conclusion. 결론. 됐을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well can be thought of as. 얘 어때요? 4번 어때?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 틀려, 빨리. 거기 안 나와 있어? 4번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4번이 맞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이거 아까 우리 A, B, referred to as B. 그거랑 모양이 똑같은 거거든요. 모양이. 오케이? 얘를요, 자, 원래로 가면, 자, think로 갈게. think of A as B. 원래 요 모양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똑같아.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서 그래요. A를 B로 간주하다. 자, A를 B로 뭐 생각하다. 근데 뭐 간주하다. 거의 간주하다라고 섞으면 돼. 오케이? 자, A를 B로 뭐 하다? 간주하다. 됐음?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아까랑 똑같지 않을까? 얘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거야? be thought가 되겠죠? be thought of as be 이렇게 되겠네요. 됐음? 아까 리퍼리랑 모양이 똑같아요. 단지 리퍼리는 refer to A as B였던 거고, 그치? 얘는 think of A as B인 거야. 됐을까? 됐음?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봐봐. 여기가 목적어 나잖아. 그러니까 A가 주어로 오고, 그 다음에 BPP 쓰고, 뒤에 5분은 그대로 붙여야 되지? 그 다음에 as B 그대로 쓰는 거야.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실패는요. 자, 여겨질 수 있어. 자, 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가치 있는 학습 경험으로. 됐을까? 자, 가치 있는 학습 경험으로 간주를 해줄 수 있어. 여겨질 수 있어. 이 얘기죠. 됐을까? 그래서, 자, 이거, think of A as B. 얘도 잘 암기해 주십시오.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3번 한 번만 풀어보자. 3번, 고! 됐을까?
오케이. 자, 여기 지금 한번 가볼게. 자, 여기다 자,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뜻을 썼어요. 자, 그래서 혹시 해석이 안될것 같은 친구들은 뜻표 같이 적어주십시오. 자, think of A as B 꼭좀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refer to A as B, think of A as B. 쏙 모양 됐을 때 A를 앞으로 빼고 BPP 그다음에 뭐 of as, to as 이렇게 가져간다. 됐을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는 꼭 한글 구문 구성을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주셔야 돼. 그치? 선생님이 그리고 너네들 가끔 영작해서 독해 영작할 때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이 영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최대한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한글로 먼저 적어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한글 공격을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 한번 가볼게. 자, 주어 어디 있어? 은는이가니까. 그치? 한국말로 은는이가 주어냐? 자, 승객들은 자, 동사 어디 있죠? 그렇지. 돌봐줘야 한다. 한국어로. 그치? 자, 뭔가 한다. 다가 우리는 항상 동사잖아. 그쵸? 다가 항상 동사인데 돌봐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승객들이 돌보는 게 아니라 승객들은 돌봐줘야 되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연히 수동이죠. 그러면 아, 수동태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승무원들의 의해서니까 ADM. 뭐할 때? 사고가 발생할 때. 됐을까요? 무슨 뜻? ADM.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둘다 부사 처리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갈게,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연작해 볼게요. 자, 주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승객들이니까 패센저가 되어야겠네요. 자, passengers, 뭐뭐 되어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 표현 들어갔다. 그치? 뭐 써야 되지? should, okay.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수동, 여기서 수동 관계라고 했으니까. 자, should be. 자, 돌봐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should be. 그렇지. taken이 돼야죠. 여기 take를 바꿔야 되잖아. 그치? take care of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should be. taken 이렇게 돼야지. care of. 그치?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by 뭐뭐에 의해서니까. 그치? 누구에서? 승무원들에 해서. 승무원 어디 있어요? flight. 그렇지. attendant in case of accident ADM. 됐을까요? 자, 아시는 사람은 자, 마무리해서 써주세요. 됐을까? 얘들아, 이거 할때꼭 제발 부탁인데 한글 구문서 켜야 돼. 알지? 한글 구문서 같이 가져가셔야 돼. 자, 우리 요거 뒤에 숙제 안 했지? 엑서사이즈, 그치? 자, 오늘 이거 숙제로 다 마무리 해주시고, 한글 있으면 얘들아, 제발 이렇게 한글 구문서를 꼭좀 해주세요. 알겠지? 한글 구문서 꼭좀 해주시고, 오늘 조동사 다는 안 나갈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 대동사도예요, 대동사도. 자, 대동사 두고, 이게 가장 중요해. 왜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이, 솔직히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대동사 두가 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should요. 근데 여기서 should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까지 갈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책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자, 요구, 제안, 명령,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온 동사 저래요. 명사 저래. 그때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22, 23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하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친구야, 이 친구. 오케이? 자, 대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우리가 앞에 걸 먼저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들아 쉬는 시간 좀 드릴게. 자, 쉬십시오. 자, 많이 쉬시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 위에다가 자, 개인 요청할게. 자, 얘들아, 자, 우리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자 시험 나올 법한 대동사랑 자 실드 쌤좀갈 거고. 자, 오늘은 조동사 좀 빨리 끝낼게요. 여기서 조동사를 하는 이유는, 자, 명확하게 가정법 때문이야, 가정법. 다음에 나올 가정법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조동사가 학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조동사만 해서 절대 내진 않아. 근데 우리는 조동사를 많이 알수록, 자, 해석이 더 매끈해지기 때문에 조동사는 제발, 자, 해석을 꼭좀 알아주십시오. 조동사는, 자, 해석만 잘 알면 된다. 자, 가볼게요. 자, the simple behavior of washing hands can protect against disease. 무슨 뜻이야? 단순하게 손을 씻는 것의 행위는, 그쵸? 행동은. 자, can protect. 자, 뭐할수 있다? 그렇지. 자, 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지. 됐을까요? 여기에서 wash, 우리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치?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동명사. 됐나요? 자, ADM 뒤에 거.
자, 그래서 조동사가 얘들아 의미만 한번 쭉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마이나 메이 같은 경우는요. 자, 당연히 추측이 있어요. 자, 메이랑 마이 추측할 때 해서 어떻게?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치? 굉장히 약한 추측이죠. 네, 여기는 지금 허락만 좀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는요. 추측으로 뭐뭐 일지도 모른다 뜻이 있어요. 뭐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추측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자, 뭐뭐? 일지도 모른다. 됐음? 자, 그런데 저 허락을 할 때는 뭐뭐 해도 좋다. 자, May I borrow your pencil? 야, 너, 나네 펜즘 빌려도 되니? 됐을까요? 나네 펜즘 빌려도 되니?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죠. 자, 그다음에 갈게. 캔이랑 쿠드 같은 경우는 자 많이 써요. 얘도 허락의 의미가 있어요. 캔 쿠드도 자 허락 뭐뭐 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쓰는 거 능력 뭐뭐 할수 있다. 그다음에 요청 뭐뭐 해 달라. 자, 첫 번째 해서 갈게. 자, despite her young age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얘들아 전치사야 전치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ad에 자 사라는요. Can solve complex mess. 자, 선언은 자, 풀수 있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예시지. 자, 뭐를요? 그 문제를 자, 그렇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수 있었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허락 못 맞췄다. 자, 너는요. Can have some of my popcorn during the movie. 너는요. 자, 먹어도 좋다는 거지. 먹어도 좋다. 내 팝콘의 일부를 먹어도 좋아. 영화를 보는 동안. 자, 그 다음에 could 요청이네요. 자, could you help me carry this heavy box? 야, 나좀 도와주시겠어요? 5형식이다. 그치? 자, 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걸좀 도와주겠니? 라고 얘기한 거지. 5형식이네요. 자, help 주사형 동사. 자, 목적어, 목적격보가 능동관계. 그치? 내가 옮기는 거니까. 됐어? 근데 요즘에 궁금한 거. 얘들아, help 나오면 동사 번역뿐만 아니라 뭐쓸수 있지? 그렇죠. to도 가능하지.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자, to도 쓸수 있다. 응. 자, 다음에 갈게. 자, 우리 should는요, ought to라고도 하지, 그치? 자, 같은 뜻이에요. 자, 의무로 나타내죠. 그래서 충고, 제한, 그다음에 의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요. 자, 혹은 뭐뭐 하는 것이 좋다. You should not, 혹은 you ought not to. 너는 자, 하지 말아야 한다. 자,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Rude.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무례하게, 그치? 그 누구든지에게, 그 누군가의 향해서, 그치? 자, 어떤 사람의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됐을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갈게. 자, 요거 모양만 잘 주세요, 얘들아. 자, ought는요, 부정을 할 때, ought not to라고 해. 왜? to 부정사. 중동사의 부정은 어디서 하니까? 중동사 앞에서 하니까. 됐을까? 그래서 부정할 때만, 아, to 부정사 앞에 붙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좋고. 그 다음에 will, would 한번 가볼게. 자, will은요,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자, 예정을 나타내거나, 자,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동사죠. 그렇죠? 미래 조동사.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 will은요, 우리가 would를 더 존중한 표현이에요. will보다. 자, would를 쓰면요, 뭐뭐 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I am so upset when my son won't listen to me. 아,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 자, 내 아들이 듣지 않았을 때. 그쵸? 내 말을. 자, 그다음에 할게. 자, Would you pick me up from airport tomorrow? 야, 나를요. 자, 데려올래? 나를 좀 데려올래요. 자, 어디에? 그 저기 어디냐? 공항이죠, 그렇죠? 내일 공항에 나를 데일러 좀 와주시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거 당연히 will not이 won't로 쓰여서 부정이고요, 그렇지? 자, 요거는 한번 가보자. 유닛 24까지 갈 날이 너무 많으니까. 자. 준영아, 뭐뭐 하고 냈다라고 할때 우리 어떤 거 쓰지? 조동사 우드 말고. 비스지 마. 유즈드? 그렇지. 잘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얘네들 항상 나오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냥 빠르게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우리는 자, 우드는 무조건 동작일 때만 쓸수 있어요. 그치? 동작일 때만 뭐뭐 하고 냈다라고 써요. 자, 얘가 상태일 때 쓰면 되는데 뭐뭐였었다라고 하는 상태일 땐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으로 자, 우리가 used to 부정사가 있죠. 비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이때도 뭐뭐 하고 냈다 똑같은 거야. 자, 동작일 때 뭐뭐 하고 냈다.
그 다음에 얘는 상태일 때쓸수 있어요. 자, 뭐뭐였었다. 그래서 우드를 쓸 때는 우리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할 때, 자, 동작을 나타내면 과거. 과거의 습관. 자,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자,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습관. 자, 이럴 때만 우리가 우드를 쓸수 있다. 상태일 땐안 된다. 됐어? 오케이. 중요, 아주 좋아. 자, 그다음에 갈게요. 자, 그러면 자, 뭐뭐 하곤 했다느라고, 자, 우리가 규칙적인 반복된 행위. 언제? 과거.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지. 다 적었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 자, 우리가 조동사는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 선생님이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 머스트라고 하는 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무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에 갈게. 자, 뭐뭐 해야 한다. 필요 의무. He must. 자, 그래서 우리 have to, has to랑 같은 말이죠. 그쵸? 자, 뭐뭐 해야만 한다. 그는요, 해야만 한데. 자, 뭐 해야만 해요? 이 약을 먹어야만 해. 매일. For his condition. 자, 그의, 자, 그 뭐냐, 건강을 위해서, 그의 상태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있잖아, 얘들아. 자,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야. 근데 우리가 must도 추측이 있죠. must 추측일 때 무슨 뜻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자, must가 여기서는 지금 의무만 나왔는데, must는요, 추측이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must는 추측이 있어요. 추측일 때는 100%야. 아까 may나 my는 되게 약한 추측이잖아. 그치? 얘는 100%야. 추측일 때 뭐뭐임에. 자, 틀림없다. 자,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must not을 써버리면요. 추측의 부정이 아니에요. 오케이? must not은요. 무조건 금지야, 금지.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떠한 규칙 같은 거를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할때 많이 써요. 머스트 낫은요 추측의 부정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얘는요 의무의 부정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금지예요. 됐을까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스트 낫이 나오면 얘들아, 자 추측의 부정이 아니라 아 금지구나라고 하는 거 무조건 구분해 주세요. 됐을까요? 오케이, 뭐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don't, 근데 봐봐, 얘도 달라요. must는요 금지를 나타내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얘를요 don't have to라고 하면요 이거는 필요성을 나타내요. don't have to는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게 don't need to랑 똑같아요. 오케이? 혹은 need not이랑 똑같아요. 됐을까요? 왜? 해서 어떡하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니까.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꼭좀다 알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must not이라고 하면 금지야, 금지. 자, 그다음에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불필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don't have to라고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자, 가볼게요. He doesn't have to take medicine. 그는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는요, 자, 먹을 필요가 없어. 이 약을요. 왜냐면, he has completely recovered. 그가요, 저 완벽하게 나았기 때문이야. 회복했기 때문이야. 감기로부터. 됐을까요? 자, 그래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 표현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must를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금지 표현을 알고 계시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필요성에 의한 부정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 20.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자, 얘는요, 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이거 제가 숙제 낼때제 부탁인데, 꼭 구문서 좀 해. 알지? 구문서 좀 하고, 얘들아. 한글 좀꼭좀 구문서 해요. 오케이? 꼭좀 구문서 해. 뒤에 거다 풀고, 여기까지 풀어오는데, 그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3분 남았잖아. 얘만. 아나 다음 주에 대동사 하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 다음 주에 빨리 끝낼게. 나 다음 주에 조동사 끝낸다. 알지? 오케이. 자, 숙제 다 해오시고 그거 다 해주시고 뒤에 문제 다 풀어오세요. 네, 고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준이와 은찬이는, 아니 다음 주에 단어 통과하라고. 알지? 다음 주두번다 통과하는 거야. 어, 안줄 거야.
매우 부담스럽거든. 일부러 부담 주려고 그런 거야. 네가 통과할 수 있잖아. 그치, 오랜만에 일찍 끝냈지.